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소아시아,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어린 교회에게 보낸 이 짧은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너무나 매력적인 편지이고 그 안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라이프 체인징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들에게 밝혀주면서 그 안에서 너무나 많은 가슴 절절한 비밀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행하는 법,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입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행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으라. 그 말은 뭐냐면요. 이제 그와 함께 산다는 거죠. 그를 신경 쓰고 또 그에게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으면서 그와 함께 산다는 거죠.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군가와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독립해서 자기 혼자 또 내 삶의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떠나 있어서 아무도 없는 데서도 길가에 만난 사람이나 무슨 호텔 주인이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나 길가에 교통 순경하고 우리는 사귀지 않습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뭐를 많이 써요? 엽서를 많이 씁니다. 엽서를. 예. 독일 사람들은 특히 엽서 많이 쓰고 일본 사람들 특히 많이 쓰고요. 한국 사람 중에서는 제 아내가 많이 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엽서와 같이 동시에 집에 도착하기도 하고 예. 뭐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부모님에게 엽서를 쓰고 또 정이 없는 아들에게 이렇게 꼭 쓰기도 하고 예. 그리고 때로는 이제 받을 사람이 없으면 우리에게 서로에게도 쓰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딘가를 내가 떠돌아 다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떠돌아 다니지 않는 거죠. 나는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래서 가족이 뭐 한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가족처럼 그분과 함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퍼스널하게 그리고 내적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를 의식하고 영향을 받고 피할 수 없이 마주보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여러분이 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 집 안에서 그분과 함께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조금 사이가 안 좋으면요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안에 파트너든지 누구든지 좀 싸하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가 해결을 해야 돼. 예. 혼자서 안 되면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부부세미나, 부부학교 다 하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와.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걸림돌이 없어야 돼. 이 싸한 분위기가 없어야 돼. 잘못이 있으면 회개를 하고 용서를 하고 밥 먹자 그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녀봤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그런 누군가 사는 게 아니죠. 자기 혼자 외롭게 버림받은 것처럼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그를 나의 윗사람으로, 존경할 사람으로, 그리고 그를 이 리스펙트와 또 나의 그 두려움과 경외감을 드리는 존재로 그를 쉐째나 그를 아주 좋게 여기는 것,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충분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 믿을까, 잘 믿을까,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반려견 정도로 생각하자. 왜냐하면 생각보다 반려견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미워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려견에 비유하기에 상당히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피할 방법이 없어요. 피할 방법이. 같이 산책하고 먹이고 반가워하고 함께 자고 그리고 함께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를 주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함께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에게 천덕꾸러기가 아니고 부담이 아니라 멍에가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히스토리를 쓸 거고 앨범을 만들 거고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지경이 넓혀질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알게 될 거고 그분 때문에 우리들의 안과 밖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그를 믿는다 그렇게 여기는 방식과 사조들도 당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기독교는 하나의 이념 혹은 관념, 하나의 생각하는 방식 혹은 어떤 정보나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 힘이 하나도 없죠. 책을 100권을 쌓아놔보세요. 무슨 힘이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마음을 캐내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 경전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더럽게 읽으라. 그런 거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면 쭉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요. 나중에 보는데 그 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새로 사면 되죠. 그까이 거, 그죠? 그까지 거. 미탁 메뉴 한번 먹을 거면 성경책 한 권 사는데 사나요? 살 것 같아요, 그죠? 페이퍼백으로 한다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낙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막 갖다 쓰고 줄치고 줄치고. 근데 그럴수록 성경은 정이 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으라.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안에서 이제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 예수님과 내가 같이 살면 말이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거기까지. 뿌리를 박는다. 이것은 뭐냐면 농경 문화, 그리고 논과 밭을 우리들에게 연상시켜 합니다. 과수원을 연상시켜 합니다. 식물을 혹은 나무를 이렇게 땅에 심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땅에 심겨지면 뿌리가 자랍니다. 뿌리가. 위로도 자라지만 뿌리가 자라고 뿌리가 강하게 밑에 뿌리를 내리는 거죠. 생명에는 뭐든지 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도 뿌리가 중요하고요. 또 발로 하체로 땅을 딛고 서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걸 디디는 힘이 약해지면 우리 인생에 이제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걷지 못하는 거고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생활 능력이 사라지고 생애 의욕이 사라집니다. 어느 영화에 보니까 이렇게 총을 맞아가지고 일어서고 싶은데 이상하게 힘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어가는 영화예요. 그냥 넘어갑니다. 심각하게 그러실 거 없고요. 그러면서 뿌리가 약해지면 힘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로 섬기고 살게 되면 처음에는 가슴이 뜨겁고 뭔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막 이파리가 나고 뭔가 겉으로 뻗어나갈 것 같지만 잘 그러지 않는 것은 뿌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바이러스를 예로 들었잖아요. 바이러스를 영접하니까 겉으로는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속으로 역사해가지고 예, 이게 속으로 뿌리를 자꾸 내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약한 부분을 자꾸 파고 들었어요. 예. 저도 제 안에도 약간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예, 머리가 빠진 것 같다. 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할렐루야. 아. 차라리 시력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머리, 제발 머리만은 예. 뭐 그런 거죠. 어쨌든 예, 이게 뿌리를 내리려고 제가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인격적인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바이러스를 닮았다. 혼자는 못 살고 붙어서 살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예, 그런데 자꾸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 네가 영접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자꾸 뿌리를 내리려고. 근데 주님은 그보다 더 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왜 중요하냐. 부모들이 정말 미련한 거예요. 뭐 애들이 교회 가서 갑자기 막 울고 와서 어이구 저거 저러다가 이제 교회만 가고 공부를 하나 못할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네. 네, 물론 공부를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영접하고 학교, 네. 학창시절에 교회를 자꾸 가게 되죠. 기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므로 그들 안에 이제 뿌리가 내리는 시기가 되는 거죠. 뿌리가. 그래서 뭐 교회 다니고 막 울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애가 성숙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저거 헛것이다. 그게 아니죠.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죠. 안으로 뿌리를. 말씀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자꾸 뿌리를 내리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나무가 열매 맺을 태세를 갖추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토네이도가 와도 집은요 지붕이 날아가지만 나무는 견디는 거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일수록 예, 견디는 힘이 강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군요. 세 번째는 뭐를 받아?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아. 예, 이것은 뿌리를 박는 나무하고는 다르게 건축 문화를 건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집이 체계적으로 그 가운데서 구조를 이루어 모양을 갖춘다는 거예요. 예.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생은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질서와 구조예요. 종과 횡이, 수직과 수평이,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구조물입니다. 인생은 구조물이에요. 우리들의 삶은. 그래서 시기별로 단계별로 또 파트너십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일터와 우리들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구조물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가 구조가 세워지는데 그 구조라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만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다 허당이에요. 그래서 그 허당을 채우기 위한 것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헛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의 문화가 낮에 보면은 뭔가 밖으로 이루는 것 같은데 밤에는 전부 다 유흥가와 술 문화인 거예요. 중독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울 줄을 몰라. 삶의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공허한. 공허하게 서로서로에게 중독되고 멍때리는. 네. 한국에 가서 보니까 길거리에 뭐죠? 그 전광판이 크게 있잖아요. 뭐 입체적인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에 뭐 광고가 계속 뜨는 거죠. 뭐 뉴스도 뜨지만 주로 광고가 떠요. 뭐 공익 광고도 뜨지만 상업 광고도 시간별로 계속 뜹니다. 아, 근데 뭐 크리스찬 디오르 있죠. 디오르예요. 다이오르예요. 예, 디오르 에딕트. 그러니까 뭐 중독성 을 우리는 이제 문화적으로 미화시키죠. 좋은 것에 우리가 중독된다. 매혹당한다. 사실은 이것은 내적으로는 죄의 용어예요. 죄의 용어. 우리가 뭔가에 그 사로잡힌다. 매혹당한다. 중독당한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세속화된 세상, 주님을 나의 주로 모시지 않는 세상은 그래서 구조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세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과 밖이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밖으로는 뭔가 좀 이뤘는데 안으로는 허약해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너무나 쉽게 질투하고 너무나 쉽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자꾸 과거로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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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앙코르 인생이 되고 또 중독성에 빠져서 헛된 데서 위안을 찾아요. 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뭔가가 머리를 분열시키지 않으면 예, 정상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것은 세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 여러분의 인생의 구조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꾸 이제 내가 서 있는 땅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여기에 왔던가 한국만 가면 한국만 가면 예. 사람들이 언제는 이민을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역이민을 해봤다가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음? 왜냐하면 그게 세움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삶의 환경이 내가 어디에 사느냐가 뭐 케니슈타인 사느냐 오버젤 사느냐 아, 우리 동네 이름 뭐예요 여기가? 예? 에시본 말고 여기에 그거 봐 우리 가까운 데는 모르잖아 여러분 자꾸 먼 데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는데 여기 들을 때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에데라임이고 또 여기 있잖아요. 조세나임, 저희 전에 살던데. 조세나임. 조세나임에 사느냐, 그게 내 삶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 우리가 세워질 때 그 주변이 이름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쾨익스베그를 가보긴 했나요? 근데 왜 알아요? 칸트가 살았던 것이기 때문이죠. 칸트가. 잘츠부르크를 여러분이 물론 알죠. 근데 왜 알아요? 가봤으니까. 왜 가봤어요? 모차르트. 네? 네, 모차르트. 이거 거기 또 뭐죠? 네, 미라벨 공원. 사운드 오브 뮤직이 촬영된 것. 네. 누가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따라서 네, 그 환경은 따라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약속의 땅은 약속의 사람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약속의 땅을. 괴테가 여행했던 곳, 그게 그 괴테의 삶의 자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의 삶이 걸어간 곳, 그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출산했던 곳, 병원에 입원했던 곳,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던 곳, 거기에서 예배가 회복됐던 곳, 그런 곳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지어지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타령을 하면서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정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한마음께 와서 저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은 자꾸 그런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거고요. 우리가 복되고 빛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빼앗긴 마음으로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세움을 받지 못하니까 건축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것은 뭐냐면 짓다마른 집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면 특히 북아프리카 5개국에 가면요. 네? 그 모로코, 알제리, 리비아, 튀니지, 이집트를 북아프리카 5개국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지금. 근데 이제 무슬림권이잖아요. 이상하게 가다 보면 짓다가 이렇게 부서진 것 같은 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요, 하여튼 심란해요. 뭔가 심란해. 조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 마음이 슬퍼요. 왜냐하면 세움을 받지 못한 것. 예를 들어서 사춘기 때 갈등하고 그러다가 부모하고 하다가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감춰. 가면 하나 쓰면 되는 것까지 거. 가면 하나 써. 그냥 그렇다고 말해줘. 제자 훈련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제가 이제 그때는 이 질문 응답을 많이 했어요. 막 꼬치꼬치 캐고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막 네 번, 다섯 번 질문 받다 막 눈물을 썼기도 하고. 여자 성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가 돌파를 해보려고 하는데 남자 성도들은 딱 쿡쿡 찔러요. 목사님이 원하는 대답 좀 시원하게 해드려. 그걸 좀 넘어가자야 넘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 또 넘어가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점차 점차 그렇게 세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견고해지니까 인생의 집이 부쩍부쩍 뿌리를 받고 구조물이 세워지니까 예, 그 다음은 너무나 빠르게 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와도 건축은 계속돼요. 안에서 이제 내장과 미장을 하게 되면요, 예, 금방 되는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도 세니어리언 하우스가 세워지는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보잖아요. 근데 정말 빨리 지어지더라고요.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아요.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것입니다. 자연 풍경과 어떤 질이나 어떤 문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은 강아지나 금붕어나 바이러스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는 이유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또 이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 어떻게 가셨냐고요?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소뚜움. 저보고 물어봐. 어디 독일에 가셨냐고. 아, 그걸 지금 말씀이라고 하세요? 어디 사세요? 분당. 분당이 다 자기 집이에요? 아니요. 야탑동인데요. 아, 만나교 앞에? 네. 왜 거기 사세요? 오, 저, 살다 보니까 살죠. 네. 직장이 가깝고, 네, 학교가 그쪽이어서 융자 얻어갖고 대출을 해서 전세로 들어갔는데 왜요? 그러니까. 아 글쎄,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 건축이나 집이나 어떤 예, 조센하임의 주가 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난민이든 시리아 난민이든 아니면은 터키 사람이든 하나님은 그를 위한 주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공부가 싹수가 있든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든 어쨌든 주님은 바로 그 성품, 그 사람, 그 생명, 그 영혼의 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주로 받기만 하면 그 안에서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주님은 우리의 안과 밖이 바로 건축물로 세워지기를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훈을 받은 대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예. 굳게 서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것은 법적인 표현입니다. 법적인 표현. 우리가 복음 DNA에서 아는 분은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복음 DNA에서 법적인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 중에 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 아는 분들 왜 말을 안 하세요? 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Justify 되었다. 이것은 gerecht fertigt. 예.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 사면을 받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인데 여기도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예. 자 예수님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무가 생명체가 뿌리를 내리듯이 그 땅에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지어야죠.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이제는 뭐예요? 호적을, 호적? 예. 거주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거주 등록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자가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이게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 사람에게 있던 과거의 모든 채무증서는 이제 사라졌어요. 이 사람은 이 집은 이 사람의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주님이 거기에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구속력 있게 산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몰라요. 예수님 뭐 교회 다녔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뭐 남이 뭐 믿음도 없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집사를 줘서 남들이 집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직분을 잘못 받은 거예요? 뭐죠?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거. 예. 뭐 결혼을 했는데도 한 10년 지났는데 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집사람을 잘 몰라요. 그건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맨날 싸울 때마다 뭐 아, 잘 몰라요. 뭐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예. 그 비겁한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말하기 있기 없기. 없기입니다. 뭐 심리학을 얼마나 공부하면 사람 속을 다 알아요. 그게 아니죠. 안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고요. 안다는 것은요, 이 용기 있는 표현이고요. 안다는 것은 배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뭘 알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그리고 당신을 돌볼 마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당신을 아는 거야. 젠장, 그죠? 예, 그 이상 뭘 더 알아? 뭘 더 알아? 뭐 나는 몰라요. 뭐 나도 당신을 몰라요. 그건 어릴 때 밀당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러면 예, 밀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제 알게 되고 서로에게 보증서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사랑하고 같이 있기로 하면서 먼저 보증서부터 주셨어요. 보증서부터. 임시비자 발급해주는 것과 같아요. 정식 서류 다 되기 전에 임시비자 발급해주고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작은 교회들도 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하면 일단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살게. 비자도 해주고 어디서 살 수 있도록 교통편은 되는지도 살피고 그렇게 해서 살게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 들어오면 살게 해주는 거예요. 살게. 응? 그죠? 예, 그리고 법적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굳게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주로 받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그리고 굳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단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교회 다닌지 얼마 됐는데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기 없기입니다. 그건 뭐 어떻다라고요? 비겁한 거라고. 예? 뭐 교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삼자처럼 얘기하는 것. 그건 비겁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증상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타령하기 있기 없기? 없기.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에 조금이라도 무료와 또 피곤과 권태가 올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어디로 갈까 그 타령만 하는 사람은요 같이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해요. 예? 같이 있는 사람을 불안하게. 그래서 예수님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저는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워요. 예. 그래도 어디를 데리고 가시려면 꼭 얘기는 해주세요. 예. 그렇게 얘기해야 주님이 기분이 좋지. 어느 때까지니까 뭐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또 예? 뭐 그렇게 얘기하면요 주님이 언제나 미안해 늘 미안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늘 미안해 하고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옛날에 이명호 목사님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독일 사람들도 알더라고요. 뭐 헤어리면 늘 엔슐드게 미시다나 뭐가 그렇게 잘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예절의 표현이다. 그래서, 아, 그래도 늘 슐디궁 그런데. 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요 회개를 덜 하는 거예요. 회개를 덜 해. 네. 그냥 주님 앞에 은혜 받은 마음 이렇게 있으면 회개는 저절로 돼. 근데 악어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뭐 제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고요. 저는요 뭐 말로 범죄했고요. 마음으로 실수했고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야 너 지옥에 나가버려. 그런데 왜 있는 거야 도대체. 매번 올 때마다 얘는 그래. 나한테 올 때마다. 왜 그러니 너. 그러죠.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올 때는요, 여러분, 네, 회개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나오는데 그게 밝은 회개예요. 이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휙 가면서 나오는 네, 회개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가짜 회개하지 않습니다. 짐짓 회개하지 않고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쁨인지 애통인지 모를, 눈물인지 아니면 환희인지 모를, 우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대표단수 교회로 서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충분한 교회입니다. 유럽에서 한마음교회 교인이 교회가 아니면 누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끔 딜레마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좀 흔들린다고 말하면 제가 망연자실해져 버려요. 그건 존재부정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양육하고 그 수많은 시간 눈물과 기도로 자리를 채웠던 우리에 대한 존재부정이에요. 저의 존재부정이고 여러분의 존재부정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부정이고 교회의 존재부정이에요. 어? 그죠?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은혜 받을 때마다 뭐 오늘 정말로 비로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말하는 건 자유인데 뭐 전에는 다 가짜로 산 것 같아요. 그 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존재 부정이야 우리가. 존재 부정이야. 아 순이 좀 싫어졌다고 딴 데 가서 아우 지난번 순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럼 존재 부정이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쓸데없어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이제 건축 잡지에 날 거예요. 예,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그가 자랑하지 않아도 납니다. 잘 세워진 집은요, 예, 자꾸 소문이 납니다. 예, 자꾸 소문이 나요. 여러분, 뒷 그림자만 보고도 저 사람이 낙심한 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결혼 주례를 하고 사진을 보냈더니 사람들이 다 그렇대요. 목사님은 싱글벙글한데 신랑은 뒷모습이 약간 긴장했네. 그, 야 어떻게 알았어? 진짜 앞에서 보니까 약간 긴장했어요. 신부는 제가 설교하다가 조크를 했더니 제가 총 맞은 것처럼 그 얘기를 했더니 막 웃어요. 신부가 내가 아우 신부가 웃으니 너무 좋다. 신랑은 긴장. 일주일 만에 결혼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왜 총 맞은 것처럼 얘기했는지 궁금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은 결혼을 하세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예, 결혼을 시킬 사람은 저를 주례를 부르세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예, 이제 여기서 영업 비밀을 또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예식 전문이에요. 예식 전문. 예, 김정은도 은혜 받았다는 그 노래. 예, 총 맞은 것처럼. 그 얘기를 했더니 신부가 막 웃는 거야. 예, 수준 높은 청중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언젠가는 말씀이 끝나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예, 7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 8절이군요. 8절. 8절은 안 나오나요? 아, 8절은 안 나오네요. 제가 8절을 읽을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로잡을까 줘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제 다 됐잖아요. 법적인 것까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로잡히지 말아라. 사로잡힌다는 것은 전쟁의 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노획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 즉 헛된 속임수라는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건 세상의 초등학문, 즉 헛된 사람의 철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중요하다, 시대정신이 중요하다, 스펙이 중요하다,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어디 사는가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을 사람들이 입고 있는 거 그거 맞추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거 정도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밀레니엄, 2000년대에 딱 들어오면서 가진 기대는 뭐였어요? 예, 이제는 면역의 시대는 지났다. 예, 이제 항생제도 모든 것도 물론 불치병이 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고도의 항생제, 예, 우리가 병은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연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기 발견만 할 수 있다면 암도 피해갈 수 있다는 희망들이 갖고 있어요. 전쟁은 이제 없을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 좋아졌으니까. 예? 마사이족도 스마트폰을 쓰고 김정은도 이렇게 보다가 목이 길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이제 이 좋은 세상 누리고 어? 그리고 북한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뭐죠? 뭐 K 미용이 뭐라고 보니까 이렇게 이마 이거 머리 이렇게 말고 길가를 다니더라고요. 그 미국 뉴스에도 나왔대네요. 예, 요즘 K 뭐 미용 해가지고 그렇게 말고 다니더라고요. 예, 젊은 처자들이 왜 그런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은 없을 거야. 그리고 처참한 재앙도 없을 거고 뭐 스페인 독감 이런 질병도 이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말라리아도 아프리카에서도 곧 없어질 거야. 빌 게이츠가 지금 열심히 좀 깝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없어질 거라고. 전쟁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한한 복지 그래서 빨리 부를 축적해서 100세 시대를 잘 준비하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위 이제 밀레니엄 세대를 나는 거죠. 그런데 잘못 아는 게 있죠. 우리 인간의 생명이란 우리가 아무리 자연과학 기술을 발전해서 예측 능력을 더 심화시키고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환경과 그리고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이 땅과 우리는 같이 묶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뭐 음악병실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만의 복지체계를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지구촌은 하나로 묶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 면역력이 높아지면 이쪽에서는 변이가 생기게 돼 있는 거고요. 하나로 북극에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그리고 자원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같은 운명체가 된다는 것을 마치 모르기라도 하는 것처럼 끝간 대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부를 빨리 축적하고 고도의 소비 문화에 마치 경쟁적으로 거기에 집착하면서 아무 문제도 없을 것처럼 너도 나도 좋은 이 노후 대책과 보험을 마련하고 그리고 어떻게 100세 시대를 살 건가를 생각하는 사이 그러나 세상은 다시 우리를 실망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온 세상의 네트워크를 따라서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처구니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생중계되는 매시간 생중계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2차 대전, 1차 대전 때와 전혀 다름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나 그게 생중계된다는 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게 세상의 철학이죠. 초등학문.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답과 길이 되는 우리들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갔던 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여기에서 만약에 핵발전소들이 폭파된다든지 핵무기가 나온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불행합니다. 몇백만의 난민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유 없는 죽음의 사람들이 다시 이 한을 품게 됐습니다. 이 세상은 그 갈등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각성되는 기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유럽이 각성되는 그리고 선진국들 소위 선진국들이 그리고 그들의 끝없는 소비 욕구와 바벨탑을 쌓고 상층부를 향해 가려는 생각들이 꺾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우주의 통치자들과 영적 권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인데 그것은 사상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가정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남편보다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그 집안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인간의 육신 안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집도 우리들의 육신적인 삶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를 엄청나게 잉여를 많이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내일 먹거리와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의 주가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짜 초등학문에 철학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그래가지고 나는 왜 코인을 안 했을까? 뭐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 누구는 부동산 하나 사가지고 갑자기 20억을 벌었대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달라지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장담합니다. 제 그리스도인 인생과 제 60년 인생을 걸고 장담합니다.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달라지는 게. 거기에 잠깐 미혹될 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달라질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보처럼 살고 있지도 않고요. 뒤처져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 교인처럼 세련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 뒤처져 살고 뭐 어디서 살고 어디 다 여러분 친구들은 스카이라운지에서 살아요? 그리고 헬기로 다녀요? 그런 사람은 잘 못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연약한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주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중요한 건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생각을 통해서 아니라 기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내 육체 안에 계시다는 것, 내가 새끼 밥을 먹을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 나는 아침에는 고백, 저녁에는 감사한다는 것,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영향을 바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린 이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충만함 가운데 살게 되느냐면 주님이 우리의 빛 문서를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빛 문서를 찢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에게 거스르고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빚진 자로 만들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의 빚더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남아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나는 상처가 많다. 이것은요, 우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가짜 빈문서예요, 여러분. 예? 뭐 찬양팀을 한 2년 했더니 상처가 많이 쌓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찬양팀 인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4번은 모르겠다. 뭐예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그럴 것을 왜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수 믿은 거 잘못이고 예수 믿은 뒤 은혜 받은 거 잘못이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찬양팀 한 거 잘못이고 찬양팀 하면서 만난 사람들이 다 잘못이잖아요. 예, 이것은 가짜 빈문서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이 가짜 빈문서를 찢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짜 빈문서를 없애셨다는 것은요, 죄는 없앨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놀랍고 획기적인 사실입니다. 죄는 운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카스트 제도만큼이나 유럽의 신분 제도만큼이나 벗어나기 힘든 운명이라고 여겨져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일부 내적 치유를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걸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만들어. 이게 하루아침에 되질 않아요. 마치 약을 오래 먹게 하려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 이거 하루 이틀 먹어서 되지 않습니다. 뭐 2년, 3년, 10년 뭐
마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당신의 상처가, 당신의 강박이, 당신 안에 깊게 뿌리박은 잠재적 무의식이 당신을 괴롭게 하는데 이것을 오랜 세월 동안 떼어내야 됩니다. 아니요, 그거 그냥 찢어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의 잔재를 지울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서 지워졌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은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헛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음의 병에 시달려야 될 거예요. 그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오신 분이 오셔서 성도들하고 몇 번 얘기하더니 여기에도 이민교회 아픔이 있군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Not in my house. 예?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과거의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뭐 그러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도를 섬기고 생명을 사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맞는데, 맞는데 그 사랑하는 성도가 어느 날 나를 갑자기 바이러스가 돼서 공격을 해. 그 사람이 조시가 안 좋았든지 뭐가 상처가 있었든지 오해가 됐든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바란다. 근데 앞에서 나를 자꾸 오해를 해. 그리고 자꾸 나를 공격을 해. 나를 아프게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걸로 생각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랑해. 내가 케이크를 갖다 주니까 갈비를 사줘. 와우. 예. 사랑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했는데 사랑했는데 갑자기 나를 오해해. 미워해. 말도 없이 사라져. 그러니까 대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을 긍휼히 여겨. 그 사람 안에서 나의 모습이 보여.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 이거는 환상이나 가짜 투사가 아니고요. 진짜인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래야 우리가 인생에서 늘 밝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이민교회 아픔 이런 얘기 또같이 우리가 다시 레코드 틀게 되는 거예요. 아, 이순도 참 보이지 않는 막 긴장감이 쫙 있네요. 예, 우리가요 순을 한 3년 계속 했더니요. 아, 처음엔 좋았는데 점점 힘들어지면서 지금은 아주 그냥 복마전이에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예, 순을 만든 게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순장이 잘못한 거 4번 모르겠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빈 문서는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 저를 사랑하다 증거하다 실패하지 말고 예.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요. 사람 속에 치여서 정말 가까이 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과 에덴을 경험해야 될 그 사람들 통해서 어우 지겨워. 얘기하지 마. 쉿. 네. 소리 내지 마. 네.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죄와 악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주로 받으십시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받고 내리십시다. 집으로 세워짐을 받으십시다. 예,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굳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이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